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다시 스트링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모 지금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str이에요. str이고 이러한 뭐 이모지라고 해야 되나 이모지도 쓸 수 있다.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는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예요. 볼까요? 자 보시면은 상당히 뭐가 깁니다. 하나씩 볼게요. string is always 뭐 되어 있고 it is sized 되어 있고 sized 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밑에 내용이 뭐라고 있고 되어 있죠. 이게 뭔지 천천히 한번 일단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주석도 있죠. 주석도 좀 보시기 바래요. 책을 교재를 볼까요? 교재에 바로 있으니까. 예제가 여기 있는 이 예제입니다. 그죠? 예제. 그래서 쭉 보시면은 설명이 뭐가 있어요? 얘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말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출력을 해볼게요. 바로 출력을 하면은 자, 첫 번째에서 A string is always 24 bytes. It is sized.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두 번째 I8은 언제나 1 바이트이고 F64는 언제나 8 바이트이고 그리고 얘는 can be anything 이고 이것은 not sized다 그죠? 그리고 얘는 25 바이트이고 이것 역시도 not sized다 돼 있단 말이죠. 자 이게 sized와 not sized 일단 그 개념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sized가 있고 그리고 not sized, not sized. 얘는 뭐냐니까 not sized라기보다는 정확한 용어는 사실은 not sized가 아니라 variable size, various sized. various라고 할까? various도 sized다. 혹은 multi sized다. 혹은 multi sized, multi sized. 라고 표현하는 게좀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도마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 도마 위에서 차지할 공간이 특정하다 말이에요. 공간이 특정, 공간의 크기, 공간의 크기가 특정하다. 그리고 얘는 뭐예요? 반대죠. 반대니까 도마 위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가변적이다. 그죠? 도마 위에서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 타입입니다. 타입이 차지할 공간이 가변적. 변한단 말이에요. 도마에서 특정 데이터 타입, 해당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이 차지할 공간의 크기가 특정하다. 예를 들어서, i32는 어떻게 되나요? i32는 32비트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32비트. 그렇죠? 그리고 i16은 어떻게 되죠? 얘는 16비트를 차지합니다. 를 찾아. 그리고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3바이트니까 24비트가 되겠네요. 24비트를 찾아. 그리고 str 얘는 가변적이란 말입니다. 가변적. 특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냉장고에서 차지하는 공간은 알 수가 없죠. 얘는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냉장고 안에 들어간 게 있진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까지 않고 항상 도마 위. 그리고 얘도 항상 도마 위에 있는데 근데 상당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니까 얘는 string 데이터 타입은 항상 도마 위에 있지만은 얘가 가리키는 무언가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죠? string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string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데이터 타입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
그죠? 컴퓨터의 성능을 높이는 방식 두 가지. 첫 번째는 CPU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는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메모리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말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냉장고, 키베이터 말이죠. 그리고 이 스트링이라는 데이터 타입 그 자체는 어디에 있나요? 그 자체는 도마 위에 있지만 이것이 가리키는 무언가가 냉장고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마니까 스택입니다. 스택. 그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항상 도마 위에서 24비트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str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차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데이터를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자, 요렇게 됐습니다. 요 내용이 돼 있죠? 요게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메모리 모듈의 사이즈 오브 펑션. 사이즈 오브 펑션의 스트링 타입. 지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가 되고 얘는 모듈이에요. 모듈이 되고 그리고 얘는 펑션이에요. 펑션인데 펑션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부분 자세히 보죠. 이게 왜 특이하냐니까 보통 펑션은 아이고 펑션 이름이 있고 그런 다음에 가로가 있고 이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얘를 우리가 터보 PC라고 얘기해요. 터보 PC 그냥 부르는 명칭이 터보 PC예요. 그것도 뭐 유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해서 자, 얘는 펑션입니다. 펑션은 펑션인데 fn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블락이 있는 이런 펑션입니다. 이 펑션에서 펑션 시그너처에서 얘만 가져온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자, 두 번째 다른 것도 볼까요? 이번에는 mem size of에서 8 돼 있죠. 이렇게 스탠다드. 얘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뭐가 다르죠? 얘 타입이 다른 거죠. 타입. 그러니까 펑션은 펑션인데 펑션도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근데 숫자의 경우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i 뭐 32도 있고 i 뭐 16도 있고 등등등 f 64도 있고 f32도 있고 등등등 숫자도 여러 가지 타입 있죠. 숫자들의 타입입니다. 숫자들의 타입. 근데 러스트는 재밌게도 펑션들도 타입이 있단 말이에요. 펑션들도 타입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네릭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네릭 펑션인데 이 지네릭 펑션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네릭 펑션. 몇 개, 에피소드 몇개더 거친 다음에 이 주제가 나올 거예요. 이 주제가 나올 때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어쨌거나 이 size of의 i8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의 펑션입니다. 이 펑션의 리턴 값을 여기다 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i8, 얘의 데이터 타입, 얘가 도마 위에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1바이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링 얘가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24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스테이지 있잖아요. 스테이지가 차지하는 공간은 언제나 이 글자 세 개, 9바이트예요. 그리고 얘는 not siz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얘도 이번에는 size of bell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size of bell이고 얘도 size of bell이에요. size of bell. 방금 봤던 이 펑션과 다릅니다. 그죠? 다르죠? 이 펑션은 아규먼트가 없어요. 아규먼트 없이 바로 호출된 펑션이에요. 그렇죠? 리턴 값이 있단 말이죠. 얘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런 아규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얘도 아규먼트가 이렇게 있죠. 아규먼트가 있게끔 해서 호출된 펑션이고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not size라고 하는 거, not size가 정확히 말하면 사이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이즈가 어떻다고 해야 되나요? 사이즈가 가변적인 겁니다. 가변 아규먼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규먼트에서 에 의해 결정. 에 의해 결정.